본인도 오수였으니 니들도 해라 이겁니까? 엄마한테 이기적인 줍니다. 김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나도 엄마 있어. 형 대접 받고 싶으면 형처럼 해야 될거 아니야? 동생 안 챙기고 롤처 하고. 토론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부득이하게 좀 방송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방풀하지 마십시오. 아니, 방풀 안 하죠? 뭐 개소리인가요? 매번 댓글 확인하시면서 방풀하시던데. 아니,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트위치를 사랑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줌 마창 토론 10회차 진행을 맡은 김민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즘 되게 핫한 주제죠. 대면 시스템 vs 비대면 시스템. 여러분의 선택은? 이라는 주제를 두고 무지성 맞짱 토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하고 같이 토론을 펼쳐주신 농객 한분 모셨는데요. 고려대학교 김종국. 네, 어린이 대공원역 무지성 거인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고려대학교 김종국, 김두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웃으면 감점 처리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대면이 더 먼저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저 먼저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좀 빡센 거를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 발표가 난 기사예요, 김영준 씨. 2학기 시작 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전국 확진자 수 거의 1000명 미만이면 등교를 한다. 사실상 전면 등교예요. 정부는 현재 그 전면 대면 상황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영준 씨가 이 의견에 반대할 시, 국가에 대한 봉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지스탕스적인, 뭐랄까, 영웅적인 면모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모든 것을 복종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에 반할 시 본인은 이제 공산당이다, 정부의 명령에만 따르는 개가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간주를 하겠고요. 저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이 덜 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대면보다 오히려 비대면이 아이들에게 더 좋다는 걸 저는 오늘 역설하고 싶습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당신 이민을 준비합니까? 가고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대면 먼저 보겠습니다. 대면 같은 경우는 같은 발음의 단어로 대면대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사롭다. 자, 이거 무슨 말이죠? 대면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닥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대면을 보면요, 비대면 관련 단어 중에 Virtual Happy Hour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고도 행복한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단어에서만 봤을 때도 충분히 대면과 비대면의 우열을 가릴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에스파 실제로 보고 싶죠? 잘 모릅니다. 김영준 씨가 좀 과하게 삐진 상태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학점이 잘안 나올 것 같은가 보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들고 왔습니다. 비대면 수업 때 학력 격차가 엄청나죠. 마치 김영준과 저의 학점 차이랄까요?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학생 간 학습 격차가 매우 커졌다와 커졌다라는 인식이 무려 도화 80%에 가까운 수치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할 시 학급 간의 학생 간의 이 지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 정보 격차가 결국에는 학생들의 무기력함, 거리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자료를 통해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비대면보다는 대면 교육이 조금 더 일상화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김민우 씨, 그럼 저는 사범대에 속해 있는 사범대생으로서 묻겠습니다. 본인은 교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교육이란 말이죠. 인간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본인이 바라는 올바른 방향이란 아이들이 모두 비대면을 떠나서 대면 교육을 받고 학습 간 격차가 심하게 나지 않아서 모두 그 입시라는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입시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 불황자 같은 취급을 받고 모두가 학구열이 지나치게 넘쳐서 성적이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판단이 되는 그런 입시의 각축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 뭐 비대면으로 해도 뭐 수능은 다 보고 똑같은데 너무 논리적 비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에서 학습 격차가 생겨서 저는 오히려 대학교 또는 대학교가 스펙으로서 쓰이는 지위나 그런 것에 대한 변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꼭 공부가 아니어도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찾기를 바라는 겁니다. 모두가 입시를 당연하듯이 해야 되고 그런 뭐랄까 스테레오타입 자체가 김윤희 씨의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모두가 엔수해야 된다? 모두가 입시의 각축장에 뛰어들어서 엄마 아빠 속썩여하면서 미친놈처럼 나 놀고 싶은데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놀지도 못하고 길티 플레저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꽤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꿈을 꾸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고 교육의 정의인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에 알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 씨? 네, 오수생 씨. 저는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부모님 속썩인 거다? 본인도 오수했으니 니들도 해라 이겁니까? 엄마한테 이릅니다. 이기적인 김민우 씨.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나도 엄마 있어.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 자료 반박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김민우 씨의 유튜브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 유수의 인강 강사분들, 유명한 인강 강사분들 중에 이제 김땡땡 씨, 조땡땡 씨, 현땡땡 씨의 그 사진을 직접 제가 가져온 건데요. 잘라서 그분들 본인이십니다. 이것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강, 아까 교육 격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교육을 대치동에서 유명한 파라콘에서만 들을 수가 없다면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강을 들을 수 있게 실시간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비대면의 효과죠. 인강은 비대면입니다. 오히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현강보다 좀 더 값싸게 그런 타워팰리스에서 과외받지 않아도 그런 인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교육 격차를 전국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비대면의 효과입니다. 서로 좀 대면대면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준 씨? 말씀하시죠. 그래서 넌 인강 들었어? 들었습니다. 어디 들었죠? 저 회사는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끊겼고요. 저는 하늘에 있는 교육기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자대면이란 말 있죠? 부부의 세계 보셨어요? 안 봤는데요. 봐요. 부부도 아니면서 그걸 못하러 봅니까? 커플부터 하고 부부의 세계 보시죠. 아, 이 드라마에서 이제 이 김희애 배우가 이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삼자대면으로서 파탄이 났을 겁니다. 더욱더 결국 이 삼자대면이 인간 간의 관계에서 필수적이다. 어떤 이 사랑 싸움, 감정에 대한 극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삼자대면이 꼭 필요해요. 비대면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이 삼자대면. 김영준 씨는 삼자대면 같은 거 해본 적 없습니까?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대면은 필요하다? 있습니다.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왜요? 뭐 사랑을 나누면서 가지는 삼자대면, 그 속에서 이제 감정의 극복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본인이 하는 말은 법 공부를 해보지 않은 법무부 장관과 같은 발언입니다. 주창 솔로인 사람 어떻게 사랑해? 내가 왜 주창 솔로입니까? 적당히 하세요. 자, 뭐 왜 그렇게 물타기를 하십니까? 사람을 필터 끄십시오. 나는 맹캠인데 조명 끄십시오. 하나 껐습니다. 네, 캠프 격차가 심하네요. 아, 네, 좀 실용적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3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요, 고려대학교의 지도입니다. 사범대생인 저는 운초우선 교육관부터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서 우당 교양관까지 한 수업 사이에 15분도 남짓 안 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저기를 주파해야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수업은 한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캠퍼스가 다른 이공계 캠퍼스와 문과 캠퍼스의 경우는 두 수업이 사이에 껴있을 경우 아이들은 무척이나 뛰어다닙니다.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요. 그 여름에 가방까지 메고, 심지어 이과 친구들 어때요? 안에 전공도서 두꺼운 거 들어가죠. 공학용 노트북 두꺼운 거 들어가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왔다 갔다. 당신이야 전경관에서 듣고 교양관 가면 끝이겠지만 학과생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면 교육하면요, 다들 수업 들으러 뛰쳐가야 됩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어떻습니까? 우리 자다 일어나서 머리도 안 감고 모자 쓰고 그냥 바로 컴퓨터만 켜서 맞습니다 교수님 하면은 출석 끝이에요. 다음 수업도 어떻습니까? 끄고 잠깐 머리 씻고 말리고 15분 쓰고 말리면서 그냥 수업 들으면 출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이제 편의성을 버리고 대면을 택한다? 아,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효율성을 버리는 그런 무지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청문회 왔어요? 본인도 왔다 갔다 해봤잖아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대면 수업을 이렇게 뒤에서는 주장을 하십니까? 자료 보시죠. 뭡니까, 김영준 씨? 그 앞과 뒤가 달라요, 사람이? 어? 그렇게 선동과 자, 날조로 일단 방금 전에 조사해오신 그런 입에 발린 말, 진심에도 없는 말 해놓고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원래대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라고 둔이란 명칭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입을 놀려내세요? 김영준 씨?
죄송하지만 어? 저분은 연고TV에 있는 둔이라는 다른 분이고요. 저는 저런 주장을 한 적이 없고요. 저건 연고TV 측의 주장일 뿐입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이 논란을 일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 네, 그런 식으로 선동하시면 본인은 이제 미디어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준 씨. 자, 그럼 4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씨 4번 자료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히트를 쳤던 비대면 데이트죠. 예, 비대면 데이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꿈꿀만한 다섯 명의 남성들이 나와서 비대면으로 데이트를 해주는 영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김민우 씨? 예쁘다. 유튜브 컨텐츠는 전부 다 비대면에 속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면을 하지 않잖아요. 본인도 스트리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 비대면이죠. 대면이면 뭡니까? 스탠딩 커멧 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비대면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면을 주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내적 모순이 아닌가. 방금 제 내적 모순을 주장하셨지만 본인이 누구보다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준 씨? 왜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스탠딩 코미디 할 겁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시기가 아니었다면 전 대면... 불합치지 마세요. 김구라 아닌데요? 네, 그러면 6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네요. 자, 보이시죠? 제가 이번에 실시간 화상 과외 플랫폼 수파자와 저거 뭐죠?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저 다른 인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튜버인데 본인 뒤에 배경이랑 정확히 겹치는데 알리바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김영준 씨 저는 머리색도 다르고 옷도 달랐는데 본인은 머리색도 똑같고 주댕이 모양도 똑같고 뭐 달라요 이거 이번에 나온 굿즈인데 달라요 똑같고. 이거 이번에 나온 새로 나온 저거는 공짜로 판 거 이거 다른 굿즈입니다 옷이 달라요 김영준 씨 알고 있네요 다른 예? 이상입니다 자료 지시나 하시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상황에서 이 스마트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우리가 롯데리아라든가 뭐 맘스터치 요즘 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카페들 전부 다 이 그 기기들로 전부 다 주문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 정보 격차가 이미 일어나 있는 사회적 약자층 우리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를 이용하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격차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영준 씨는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 노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네 반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격차는요 어느 시대건 간에 존재해왔습니다. 그 격차를 줄이는 노력으로서는 제가 봤을 땐 동사무소나 일반적인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노인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맞는 거지 키오스크 시스템 자체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의 발전, 기술적인 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부정할 시에 본인은 그냥 썩은 물 개꼰대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가져오려다가 말았는데 요즘 교육기관에선 변화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에듀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컸다면 요즘에는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또는 줌을 활용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과 좀 더 가깝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익히고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어떻게 해명하실 거죠? 자, 저희가 가보지 못한 그곳 다섯 번, 네 번을 도전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입니다. 자, 서울대 2학기부터 대면 강의 학생들은 비대면 선호 학생들은 오히려 비대면을 선호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있을까요? 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대 방책을 전격적으로 거부한다? 거류대가 대면 강의 해도 안 나가겠다? 그럼 본인 논리상 고려대학교가 대면 강의하면 본인은 강의를 절대 듣지 않겠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듣는 거죠. 선호라고 했지 대면 거부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이런 힘겨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김민우 씨.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언제부터 이 토론이 논리적이었죠? 컨셉은 그렇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자료 확인해 보시면 이제 자취 비용에 관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기에 나와 있는 식비 20만원을 제외하고 식비는 심지어 저게 적게 책정된 겁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식비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 자취 비용을 감안했을 때 대면을 하게 되면 자취 또는 기숙사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취를 하지 않더라도 교통비가 당연히 발생을 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저 돈을
부모님이 내주시던 자기가 벌어서 쓰던 어쩔 수 없이 소비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교통비가 일단 삭감이 되고요. 자취비용 또는 기숙사비용, 식비까지 집에서 먹은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으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 알바까지 가면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자취하잖아. 전 집이 강원도니까요. 아, 부모님... 대면이 좋아서 자취합니까? 아, 부모님 강원도에 사십니까? 예. 패드립입니까? 아니요. 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김민우 씨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지역 비하에 부모 비하까지 그런 논란이 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쉽지 않네요. 김영 알감자로 맞아보셨습니까? 논란 저번 당시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알감자로 맞아보실래요? 폭력을 생각하겠다. 필요합니다, 폭력은. 폭력은 필요하다. 필요하죠. 아, 폭력을 해봤나 보죠, 본인은? 아, 저는 당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마지막 자료를 일단 꺼내서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지성 토론. 이런 무지성 토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씨가 연구팀을 떠날 당시에 했던 말이죠. 코로나 끝나면 더 자주 봅시다. 앞으로는 사석에서, 사적 모임 자리에서 영준이 형으로 더 자주 봅시다. 일단 지금 홀로그램화 못하겠네요. 둔이는 결국 김영준이다 라는 것이 거의 판명이 됐죠. 이거는 반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영준 씨 왜 자꾸 이런 모순적인 인생을 살지 마세요. 김영준 씨 대면 지향하시는 거죠? 인정하시죠 이제? 본인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석이란 것은 대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사적인 모임 자리.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 네. 연구팀이라는 부서가...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제 개인 방송에서 네이 대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민우씨 애들 너 개인 방송 안 보던데? 영준이 형으로 안 보던데? 지금 제 방송 보러 오는 시청자들 무시하는 겁니까? 와, 김두목 방송 보는 애들은 뭐 없는 인간이나 마찬가지다. 허허, 이런 물타기가 스트리머에 대한 비방까지 일삼는 이런 크리에이터.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민우씨 방송을 보는 분들은 모두 제 방송으로 클린하게 넘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 넘어가는데? 동생이야, 챙겨줘야지. 형이야! 형이 돼가지고 왜 그래! 형이 먼저 형님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야! 형 대접 받고 싶으면 형처럼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생 안 챙기고! 판타지 다 미루고! 롤 쳐하고! 쳐 짚자고! 롤 하는 사람! 여자랑 다 무시하는 거야, 엄마! 토론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부득이하게 지금 방송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준맞짱 토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투표 현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올게요. 오늘 우승자는요! 이걸 대면을 가져가 놓고 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처사예요, 사실 여러분.